공교기관, PC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유초, 중고 학교 개학일을 당초 3월 9일에서 3월 23일로 2주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개학을 하게 되면 증폭 집단으로 또는 조용한 전파 집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아직은 좀 쉬기 생기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보낸다 하는 자체가 좀 유명하죠. 예. 특집 뉴스톱 10 오늘 여기부터입니다. 3주 만에 신규 확진자가 76명, 그러니까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자자들은 흐름은 확연한데요.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는 없을 것이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산발적 집단 감염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76명이고 격리 해제는 120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어떤 전파의 연결고리, 감염고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의 코로나 상황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 교수님, 화면을 같이 보시면 이른바 골든크로스가 격리 해제된 사람들이 신규 확진자보다 많아지는 흐름도 있고 특히 거의 3주 만에, 23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예, 아주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줄어든 거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신천지 사건이 이미 어느 정도는 종료가 되었다는 의미이겠고요. 예. 다만 지금으로서는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의 그런 소규모 집단 감염 발생이 지속적으로 있는 만큼 안주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이런 소규모 발생에 의해서 2차, 3차 감염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더 확산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긴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을 정부 당국이 놓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산발적 집단 감염의 대표 사례 124명의 확진자가 나온 신도림동 콜센터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건당국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증상이 발생한 환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이 콜센터의 전파 경로를 밝히는데 일단 출발점이 될 텐데 2월 22일에 10층에 근무하는 교육센터의 직원이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사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2명이 확진이 됐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 9명 중에도 1명이 확진이 되어서 10층 발생이 7에서부터 9층과 11층의 콜센터로 전파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합니다만 예, 새롭게 알려진 이 내용 지금 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 교수님, 원래 82명의 확진자가 나온 11층 콜센터에서 전반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 거 아닌가 했었는데 오늘 보건당국의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10층에서 2월 22일에 최초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게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닌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11층에서 뭔가 감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10층에 있던 콜센터 교육생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교육생의 경우에는요. 21일 하루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랬을 때 이때 당시에 접촉했던 누군가가 있는지 좀 더 엄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요. 실제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그 바이러스 노출량이 많았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 교육생이 증상은 22일부터 나타났다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우리가 바이러스의 특성상 무증상에서도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본인이 경미한 증상으로 못 느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21일에 그 학생에 의해서 유포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11층 콜센터가 아니라 그 아래층이 최초 감염의 진원지다. 이 신도림 콜센터 최초 전파자를 보건당국이 끝까지 찾아낸 이유, 그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전히 80.8%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역대책 중에서 환자나 집단 발생을 찾아내면 그걸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이미 전파가 돼 있는 것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더 이상의 전파를 막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신 교수님. 이게 11층의 중심으로 원래 예측 가능하면 여기서 최초 감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10층이다. 라고 했을 때는 지금은 124명 정도의 지금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2주 잠복기 이후에 오히려 10층에서 더 많이 퍼져서 잠복기 끝나고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거든요. 실제로 노출된 당시 시점으로 해서 14일간은 좀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층수에 따라서 잠복기가 달라지거나 격리 기간이 달라지지는 않는 부분이죠. 하지만 지금 콜센터에서도 확진 환자가 지금 한 명, 두 명씩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초기 1차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잠복기 기간 동안의 모니터링 그리고 증상이 발생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자막으로도 나갔지만 신 교수님 그 닷새 만에 음성에서 다시 양성으로 바뀐 사례도 있기 때문에 신도림로 콜센터 확산은 계속해서 정부 당국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콜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분당 재생병원이나 여러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런 확진이 확인된 시점부터 자가격리 들어가다가 처음에 1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가 자가격리 중에 이렇게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지금 최근에 두 명이 추가로 나왔죠. 예. 그런 만큼 첫 번째 1차 음성이라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이 분위기를 더 나아지게 만들려면요. 산발적인 집단 감염을 확실히 차단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러 사업장, 종교시설, PC방,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부천에 있는 종교시설에도 콜센터와 관련된 2차 전파가 발생을 한 상황이고 동시에 그 교회로부터 또 다른 요양병원으로 또 전파가 발생하거나 더 이상의 전파를 막는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장혜철 변호사님. 이 화면 같이 보시면 뭐 정부종합청사, PC방, 부천교회, 콜센터 이렇게 산발적 집단 감염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오늘 새롭게 짚어볼 얘기들은 일단 PC방에서 불거진 산후조리원 얘기까지 지금 산발적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의 도봉구 산후조리원에서 60대 여성 조리사의 확진이라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이 산후조리원에 휴식을 취하고 있던 산모와 신생아 각각 7명이 모두 다 검진을 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산후조리원이 위치한 전체 건물에 대해서도 우선은 출입 해제와 함께 전체 방역 조치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콜센터뿐만이 아니라 교회, PC방 그리고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세종시 정부청사나 이런 산후조리원들까지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꽤 오랜 시간 동안 기거하거나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다중시설에서는 한 사람이 확진되게 됐을 때 2차 감염이 계속 퍼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이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2차 감염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60대 조리원 확진자 같은 경우 지난 10일까지 근무했는데 증상을 보이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콜센터 같은 경우만 봐도 1차 감염자가 아니라 이 감염자들로부터 다시 확진이 된 2차 감염자들의 수가 30명을 훌쩍 넘었기 때문에 이 소규모 집단 감염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산발적으로 수도권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우려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지도 한번 더 볼게요. 새롭게 알려진 곳 두 군데가 있거든요. 부산 롯데백화점 직원 의심 증상 위에 나흘 출퇴근해서 지금 예. 이제 문을 일단 닫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저 최 교수님. 예. 가락시장에 거의 사실 얼마 잡아 9만 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한 분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저분이 이제 가락시장에서 일하신 분이 부인이 어디에 다니셨냐면 은혜의 강 교회라는 곳에 다녔어요. 근데 저곳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교회 목사님을 포함해서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마 저기서 확진되신 분하고 접촉해서 감염된 부인 때문에 가락시장에 일하시는 분이 확진이 된 것 같고 문제는 이분이 또
어느 분을 만났는지 또 조사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9만 명 이상이 이제 찾는 곳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고, 또 하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 본점에 폐기물 처리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 두 분이 또 확진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의심 증상이 9일 날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 확진되니까 13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계속 출퇴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근무하신 분들이 나흘이나 기간 동안 노출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분한테 전염이 되지 않은지 조사해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은 게요.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이걸 기본으로 한 다음에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만큼 중요한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신천지 창립일도 비교적 조용히 지나갔고요. 그런데 이 와중에 우려스러운 상황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일에게 전해 개항입니다. 투박한 개항입니다. 조용합시다. 조용. 우리라 다 성일입니다. 교회도 어떤 모임도 장소도 전부 다 맡고 있습니다. 한 군데 앉을 자리조차 없이 모임을 다 피하고 있고 다 중지했습니다. 다 폐쇄했습니다. 어제 뭐 제가 말씀처럼 조용히 비교적 조용히 신천지 창립일은 지나갔는데, 문제는 어제 다른 곳에서 이 대구 공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이현정 의원님, 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는 거라든지 또 교회 예배라든지 이런 게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천지 교회의 어떤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염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난 그 신천지 창립일 날, 지난 토요일 날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공터에서 교인들이 한 150명 모여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창립하기 위한 이제 그 행사를 가지한 거예요. 물론 이 행사는 뭐 신천지는 아닙니다. 신천지는 아니죠. 예, 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 소속인데, 자,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조금만 사람이 모여도 대구 시민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어떤 감염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 지금 다시금 이제 감염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조심해야 될 시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요.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하게 됐는가라는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기공식이야 몇 주 늦추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대구 시내에 살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엄중함과 중요성들을 모르고 저렇게 행사를 하시면, 아무리 본인들의 교회와 신앙생활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대구 시민들이 몇 주 동안, 좀 몇 달 동안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진 상황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시금 이게 산불이 잦아든다 하더라도 잔불에 의해서 큰 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행사는 정말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인 분들은 신천지 교인들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종단, 다른 기성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공터에서 감사예배를 드린 게 지금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자,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인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란듯 무시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화면 만나보시죠. 코로나는 인류의 공동체, 인류 공동체 훼손에 대한 경고다. 알겠죠? 경고는 누구 하는 거죠? 허경영이 하는 거죠? 인류 공동체 훼손에 대한 경고가 현재 코로나19죠. 허경영 씨가요, 죄송합니다. 네. 어디서 어떻게 몇 명과 같이 저런 강연을 한 겁니까? 이게 14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종로 3가에 위치한 건물에서 진행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어제 서울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허경영 강연이라 유튜브에 올라온 건데, 유튜브에 올리면서 어디서 강연했는지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 아시면 마스크도 전혀 안 쓰고 있고요. 본인이 지금 가까운 거 앉아 있는 거 보세요. 박수 치면서. 저거는 일반 교회보다 훨씬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가 예를 들어서 접이식 의자 같은 걸 앉아 있는 걸 제가 추측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박수도 치고 또 뭐 말도 하고 이러시잖아요. 본인도 허경희 씨도 얘기하지만 앉아 계신 분들도 얘기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혹시나 저기에 감염된 분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이게 금방 전파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허경희 씨가 저걸 계속 강행하는 걸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본인도 뭐 어쨌든 뭐 그 정당을 만들어서 정치 행위까지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그 방역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저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예. 또 강의를 좀 중단해 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강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제 저게 오면 수강료도 받으시고 이러나 봐요. 얼마가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러다가 한 명이라도 또 감염돼서 문제 발생하면 저게 산발적 집단 감염의 요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허경영 씨가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글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지적,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